시부퍼 주운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은 돈을 좀 준비해 놓고요. 아, 10억. 10억으로 끝냅니다. 메모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. 도순검, 앱솔랩스. 일단은 시가로 봅시다. 어느 정도 손을 만들면 어느 정도에 팔리는지. 꾸며서 판다. 068짜리가 18억 정도까지 보이네요. 82의 데미지 오퍼에 힘 66짜리. 아리가 3% 대신 유니크만 띄워놨다. 14%고. 자기 완작이 아니고. 14억에 82에 508%. 13억. 15성에 자기 문제고, 에딕 없고. 꾸며 파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네. 꾸며 파는 걸 한번 볼까요? 150제. 06% 3억 정도. 아까 전에 봤던 게 뭐였죠, 저희가? 한 14억 정도 했었나? 이렇게 꾸며 팔면 나쁘지 않아 보이네? 3억 정도. 06% 해가지고. 06% 3억으로 꾸며 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3억 정도거든요? 꾸며 파는 거. 앱솔. 꾸며 팠을 때의 기대치가 딱 이 정도 되겠네요. 우리가 꾸며서 팔았다. 18억 7천만 원. 최근에 팔린 게 21일이면 오늘이죠? 오늘 팔은 게 18억 7천만 원이고요. 그 외적으로는 찾기 힘든데? 6%. 여기 있다. 근데 이거 16성이라 가지고 추업이 문제긴 하지만 17성. 가이시 3이네. 22억에 이것보다는 좋게 만들 수 있고요. 문제는 성하고 이게 문제인데. 12성짜리 위대한 블러드키 쿠퍼의 공짜리. 뭔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이 느낌이네요. 15억 5천. 이 정도까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. 어떻습니까? 네네. 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이 느낌. 18억. 그리고 이걸 사서 할 거거든? 산다면? 3억짜리. 꾸며볼만 해볼 것 같아. 한번 해보겠습니다. 토도장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7억이라는 가정하에 45억을 빼. 15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앱솔랩스? 일단은 그걸 사야 되니까 에드체이를 사고. 이번에 꾸며 파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%. 두손금. 3억짜리. 퍼프엔 없겠지. 이걸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
1억을 더 주고 4프, 4, 9천만원 더 주고 4%를 구매한다. 아, 위에 공급포의 효율이 클까요? 의미 있을까? 팔린 거 다시 한번 볼까? 앱솔 9% 뛰어났나? 6%네. 그냥 합시다. 어, 그냥 해도 될 것 같아. 자기 안 돼 있고. 자기 안 돼 있지. 아, 이거 자기 덜 돼 있구나. 14. 17억. 뭐가 날까? 꿈에 파는 게 9%를 사는 게 날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의견 받습니다. 3억짜리냐 8천 더 주고 3억 9천짜리냐 아 4억짜리냐 3억 1000만원짜리냐. 아래는 위에는 6%의 힘 3%짜리고요 아래는 6%짜리거든. 위에 걸로 돈 더 주고 4억짜리로 구매하자고요. 9%가 잘 뜨는 게 아니니까요. 아, 의견 내주실 분 하나님이고요. 근데 이제 유잠 나올 텐데 차라리 이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? 유잠 나온다고 하면은 착하는 사람이면 자기 하지 않을까? 이제 다음 달에 유잠 들어가면은 차라리 이게 날 것 같은데. 아 그런가요? 내가 잘못 봤나?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. 3%짜리였구나.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 캐치. 좋았습니다. 큰일 날 뻔했네. 80제라 그렇구나.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. 역시 좋았습니다. 10제 30제 큰일 날 뻔했네. 아 왕복 다른 데서 사오면 그, 얼마 안 하는데.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? 야 아니 사겠습니다.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가지고. 아 아니 가격이 아 호호호 오호 야 야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. 와 재료캐로가 다녀야겠어. 아 가격 1000원 가성비 지렸고. 아니 130젠데 280이 나오네. 야 역시 아 4300 너무 비싸지 않냐 인간적으로. 아 내 걸로 뽑아볼까? 사야겠죠 그래도. 그냥 살게요. 뽑아오고 싶은데 전을 것 같았어. 뭐야? 누가 사갔다고요? 아 아닌데? 왜 안 사줬지? 오케이. 아, 일단 토드를 먼저 깔끔하게 마무리해놓고 15포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10제. 아 이거군요.
아, 랩제 20 간격으로 사도 되죠. 네네. 어비어 아래 6%에 위에 6%요. 완작 시 예상 가격은 한 17억 정도 생각 중인데. 제가 15억을 쓰고 있죠. 자드. 자드 옛날에 생각나네요.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땐가 그때 자드 30번 3작인가 돼있는게 있었거든요. 제 전사의 전템이었는데 무기 잠깐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빌려줘가지고 먹고 날랐습니다. 그게 아직도 생각나네요. 아, 근데 자드 무기 그때 엄청 비쌌거든. 그거 빌려달래서 빌려줬더니만 먹고 도망갔어. 그 기억이 아직도 생각나는 건데요. 근데 자드. 두 번째 사기 당했던 그것도 생각나네요. 어떤 그때는 데빌 모자 한 벌로 33대짜리 뭐죠? 데빌 뭐였던 것 같은데. 데빌 뭐였는데? 아니요. 33레벨짜리인가? 법사 한 버릇이었는데? 지금도 팔걸요? 아, 데빌즈인가? 그거 맞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게 있었는데. 누가 산다 그래가지고. 그래서. 산대. 약간 말을 구슬리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. 어느 사기를 당했냐. 다른 아이디로 와야 된다고. 택시비 준다 그래가지고 택시비 좋다고 받았는데 알고 나니 내 아이템은 사라지고 택시비를 받았지. 그게 생각나네요. 그때는 왜 그랬는지. 오케이. 82에 올테도 풀에 힘 20짜리. 아, 이거까지는 좀 그렇겠죠. 올테도의 힘 20짜리. 아, 이쪽은 너무 센 것 같고. 이게 날 것 같네. 오케이. 이걸로 갈게요. 잠깐만. 와, 7억 7천짜리 이거 뭐야. 아, 되게 낫구나. 이거 사도록 할게요. 90시간에요. 65,000원. 주문의 언적. 아, 제가 많이 사는 이유는 보시기 귀찮을까봐 한 번에 많이 사도록 하겠습니다. 이노센트.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만 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한번 연락해줘서 물어보시 말 것 같아요. 시세라는 게 계속 변하니까. 진행합니다. 15%죠. 처음입니다. 성공했고요. 두 번째입니다. 성공했고요. 세 번째입니다. 실패했고요.
실패했고요. 아, 실패했고요. 성공했습니다. 실패했습니다. 성공했습니다. 망치 50% 한번 던져보고요. 성공하면 그냥 진행하고, 아니면 이노센트 갑시다. 어, 저렴하네. 200만원 두 개 사놔야겠고. 띠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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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어, 실패했습니다. 이노센트 준비되어 있죠. 실패했고요. 실패했고요. 아, 실패했고요. 50%인데 이거 정확히. 어, 성공했습니다. 자리의 문제였나 보군요. 오케이 오케이. 첫 번째 작입니다. 성공했고요. 성공했고 실패했고요. 2대2 2대3 2대4 네, 인호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좋습니다. 아니요, 아니요, 인호보다 이게 더 싼 것 같아요. 700만원이니까. 아,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다잉. 경매장 보시면 알겠죠? 어, 나한테 가격을 물어보면 어떡해. 경매장에 팔린 가격이나 그런 거 있을 거 아니. 3대3? 4대3? 4대4? 50% 가도록 하겠습니다. 50%에서 성공하면은 그냥 주원으로 가고요. 실패하면은 좋습니다. 이노센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실패했고요. 성공했습니다. 어, 퍼프 30억 아래로 있는 거 팔아주시면 안 되냐고? 30억 아래가 없는데요, 제가? 아, 다시 하겠습니다. 야, 진짜. 어, 아, 인호 살 준비했는데 성공했군요. 아, 이게 15포작에서 돈 버는 장사가 아주 스트레스가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아. 와. 야, 진짜.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경매주 이노센트 다 내놓으세요. 어, 아, 튕겼네. 손재주 말레비유. 저 육각형이에요. 그죠? 육각형. 아, 이거요. 토드 장사요, 토드 장사. 기본이 25%가 되고요. 10% 들어가고, 39%. 맞나요? 아, 진짜 너무 안 되네. 큰일 났네. 와, 시작하기 전에 인호 값만 더 많이 들어가겠는데. 아, 그럼요. 잘, 그냥 평균적으로 되면 이득 봐요. 어, 평균적으로 되면 그게 중요하지.
저는 개인적으로 9작 중에 5작이요. 그럼 그냥 하는 편이. 뭔가 터진 것 같은데? 아니네. 일단 던져보죠. 아우, 야, 너무 안 된다. 이노센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? 와, 마이 갓. 이노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. 아, 너클에서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. 와, 스태프는 잘 된 것 같은데 너클 쪽이 좀 손해 많이 본 것 같아. 코인샵에요. 다 썼죠 벌써. 사자기죠 또. 아, 아, 망치. 받지 마, 돈 받지 마. 오케이. 아, 성공하면은 아, 안 되네요. 아니, 이거 인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아, 또 실패했네. 인호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. 네 개. 1억 2천째 들어가네요. 아, 실패. 실패. 아, 성공. 이렇게 인호값이 많이 들어가면은 많이 들어갈 때도 있겠죠. 성공했고요. 하이 리스크 리턴 봤습니까? 저도 이거 처음 깨봤습니다. 아, 진짜. 아이씨. 이번에 좀 색다르게 해볼까요? 망치를 먼저 바르고 시작하는 겁니다. 아주 색다르죠? 아, 실패. 저는 레드큐브요. 레드큐브 유니크할 때 선호합니다. 한번 막은 것 같은데? 아닌가? 근데 이거는 뭘로 뜨나? 좋아요. 아, 다시 하겠습니다. 아니네? 한번 막은 것 같은데? 아, 그렇네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차감을 안 당했단 얘기죠. 하지만 다시 하겠습니다. 아니, 근데 이노만 몇 번째 쓰는 거냐? 오 마이 갓. 아, 주은 이노에. 아, 근데 주은 이노가 5,000개 들어가는데. 다시 사오겠습니다. 이노센트. 6개 주세요. 와, 이노센트 이렇게 많이 쓰기도 쉽지 않는데, 작도 안 됐는데 말이지. 큰일 났네요. 아, 실패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망치부터 갑니다. 색다른 거죠? 안 좋습니다, 이렇게 하는 거. 재미삼아?
오케이. 그랬는데 실패하면은 더 손해니까. 첫 번째 실패, 두 번째 실패, 세 번째 실패, 네 번째. 아,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, 막았단 얘기입니다. 차감이 되지 않았단 뜻이죠. 네네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, 또 막았단 얘기입니다. 아, 세 번은 안 되네요. 야,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작이군요. 한 장만 더, 와. 아, 진짜. 아니, 두 번 막았는데 왜 자꾸 사작밖에 안 되는 거야. 아. 고통받는군요, 고통받아요. 첫 장. 아, 지웠네, 지금. 이노센트 하겠습니다. 와, 오작하기 너무 힘든데? 아, 길드 스킬로 4% 확률로 막아주는 거예요. 실패를 하지 않도록. 네네, 말씀하십시오. 망치다 없겠습니다. 아, 스트레스. 아, 또 이놈이. 아, 마이 갓. 네네, 말하세요. 네, 15억 중에 13억 썼죠. 아, 또 사와야 돼. 와, 이노센트가 너무 많이 썼는데, 인간적으로? 몇 번째요? 1, 2, 3, 4, 5, 6, 6, 3, 18, 19, 20, 22개. 아니, 이노센트 22개. 와. 아, 정지 한 3월쯤 돼야 될 것 같아. 와. 아니, 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22개를 쓰면 나머지 작은 어떻게 하냐. 아, 와, 너무 안 되는데? 와, 주운 떨어졌어. 아.
아, 유튜브 정지됐죠. 네네. 아, 너무 안 되는데? 아니, 이게.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? 어, 큰일 났네. 어, 유튜브 가보시면은 왜 정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. 네네. 결과가 중요하죠. 과정이 중요하겠습니까? 결과, 아, 결과가 중요하죠. 과정이 중요하겠습니까? 됐다. 일단 오자 왔네.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50% 환급 망치라도록 하겠습니다. 3,000만 원 메꿔야죠. 좋습니다. 3,000만 원 메꿔주고요. 아, 하지만 실패라였군요. 아우. 아, 15억 들고 하는 건데. 아, 못 만들 것 같은데. 아, 네네. 스트리밍 정지. 와, 사작 살려야 되는데. 아, 턱도 없을 텐데. 큰일 났다. 와, 이거 어떡하냐. 이노센트를 너무 많이 썼어요. 너무 과하게 썼지. 어, 순백이노 안 쓰고, 이거 쓴 이유는, 퍼센트 게이지 10% 차이도 있고요. 두 번째 이유는 가격도 더 싸요. 과자 하나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스트레스가 좀 장난 아니네. 피버 때 이노랑 순백 영향 없는 걸로 하는. 순백은 10%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노는 40%요. 아, 45%에 40% 아니에요? 아, 그렇습니까? 그렇답니다. 네네. 아, 다행이다. 와, 스트레스 받을 뻔했네. 아, 좋다. 아, 안 좋다. 아니, 손재주는 적용 안 돼요. 와, 준 사와야겠다. 와, 난리 났네. 2,000개 들거든요. 하나에 1,700원 정도 하니까. 340만원. 2장 남았네요. 주문의 연적 1,700원이거든요 순백이 좀 더 싸긴 해요. 근데 아, 너무 안 벌려가지고 보여주겠습니다. 그냥 체감상 너무 안 발리, 더 안 발리는 것 같아.
아, 이노 좀 치워놓을게. 근데 왠지 이노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. 아, 아, 역시 순백 10% 썼어야죠. 그렇죠, 그렇죠. 좋았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역시 답은 순백 10%죠. 그럼요, 그럼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순백 10% 아닙니다. 주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5% 하면 안 됩니까? 5%가 더, 5% 왠지 발릴 것 같아. 다르센테스 가능하죠? 네네, 카톡 주십시오. 오늘 대리템 세팅 많이 했지. 한 번은 실패했어요. 어, 됐다. 끝! 아, 끝 아니에요, 끝 아니에요. 아, 투명 아들의 선배를 냈으니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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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끝! 아, 미치겠네. 또 사와? 아, 오케이, 또 사와. 또 사와? 또 사오면 되지. 아, 순백으로 가자. 빨리빨리 해야되겠다. 아이스, 그래. 오케이, 여기까지 사줘. 똑같은 가격에 올려놔? 아니, 15억 썼는데. 아, 진짜 여기선 끝내야 될 것 같은데. 오케이. 아, 끝내주십시오. 부탁합니다. 도와주십시오. 아, 고통받는다. 고통받아. 또 사와? 이제 안 돼! 더 쓰면 안 되는데? 또 사와. 또 사오면 안 되는데? 아, 진짜 안 되는데? 아니, 15억 썼는데. 더 쓰면 안 되는데? 안 사. 10개짜리 사. 10개. 더 쓰면 안 돼, 여기서. 15억도, 아, 15억도. 어떻게 팔릴지도 모르는데, 아. 또 사와? 또 사와? 또 사와. 아, 이젠 안 되는데, 여기서 쓰면 답 안 나오는데? 이거 팔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큰일 났네. 야, 큰일 났다. 오 마이 갓. 1억만 더 주세요. 1억만 주세요. 1억만. 어. 아, 200만 원 줬습니다.
또 사와? 또 사와? 또 사, 또 사, 또 사와? 또 사와. 또 사와, 또 사와. 안 돼, 안 돼. 10% 이제 안 돼. 아 이거 진짜 안되는데. 아 16억 쓰면은 수수료 4천은 나와야 될텐데. 아 마이갓. 또야? 아... 또 사와야 돼. 야 이번엔 가자 진짜 인간적으로. 와 아 또 실패했어. 미치겠네. 아니 한적 때문에 몇억 쓰는 거야. 아니 본전치긴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 미치겠네. 아니 이러면은 본전치기 겨우 본전치기 할까 말까 갈 것 같은데. 1억 더 가져오세요. 야 미치겠네. 와 16억째 17억째 들고 온거지. 아, 이 소리 좀. 아, 이 소리 좀 안 나게 좀. 미치겠네, 진짜. 또 사와. 와 큰일 날 뻔했다. 와 멘탈 찢어질 뻔했네. 와 아, 1작. 아니, 1작 때문에 4억 쓴 것 같은데. 미치겠네, 진짜. 10개가 좋아. 아, 별도 올려야 되는데. 아, 미치겠네.
아, 제발 끝내주세요. 별도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. 크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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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더 가져오면 안 되는데. 아, 이거 18성, 아, 18성이야. 17성을 달아놓고 해야 되나. 아, 뭔 17성인가. 아니, 12성이 안 가면 뭐, 아, 진짜. 아, 미치겠네. 와, 18억 썼죠, 제가. 아니, 근데 12성이 안 가던데? 1억으로 모질랄 것 같은데. 아니, 2800밖에 안, 어, 아니, 아니, 진짜. 와, 나 모르겠다. 17성 만들어 보겠습니다. 6억 가져와, 6억 가져와, 6억 가져와. 17성 가져, 안 되겠다. 다 안 나왔다, 이거. 무조건 보내야 된다. 무조건 보내야 돼. 답 안 나왔어. 그거밖에 나의 이득의 길은 없다. 터지면 안 된다. 진짜 안 된다. 난리 난다. 터지면은 난리 나는 거야. 터지면, 절대 터지면 안 돼. 터지면 안 된다. 터지면 안 된다. 그건 안 돼. 그건 안 된다. 조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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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다.
결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손해봤을 때 그만둘까? 아 아니다 메꿔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 아니다 결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미 너무 많이 했다 아니다 본전 찾으러 가야지 아니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손해봤어 이미 골드애플에서 느꼈잖아 골드애플에서 50억을 투자하고 20억밖에 해도 못했다 지금이 그땐 것 같은데 지금이 그때 또 터지면 안 된다. 그건 안 된다. 두 번은 안 된다. 제가 생각나네요. 제가 17성 파푸니를 다는데 50억 썼던 게 생각나요. 그 기억이 생각나네. 와 근데 돈은 봤냐? 가격이나 한번 보자 가격이나 한번 보고 봅시다 17성 달면 얼마 되는지 18억에 6억 24억 82에 70? 아 이건 에디 9%인데? 아 비슷한데? 에디가 저거 9%다 아 근데 위점도 돼있어가지고 야 얼마 썼죠? 저 18억에다 6억 빼었으니까 24억 썼거든 6억 안에 가도 딱 본전치기 같은데 아 그렇다고 이게 팔리냐고 와 이거는 뭐야 와 이거 이게 있어 답이 없네 자기 좀 덜 돼 있는 것 같네. 30. 야, 이게 자기 덜 돼 있네. 30%이구나. 좀 15%으로 좀 팔려 있는 거 없을까? 아, 최소 유니크네. 30억대가? 와, 못 갈 것 같은데? 아, 이미 근데 엎어질 대로 엎어졌는데. 아, 모르겠다. 일단 가보자. 18억에 6억 6억만 써 딱 6억만 써 일단 30억까지 뽑아보자 일단 가보자 아 이걸로 어떻게 가냐 아 일단 한번 터졌으니까 아 이벤트 때도 안하고 아 이벤트 때 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벤트도 아닌데 이걸 왜 하고 있네 아 이미 늦었어 이미 엎질러졌단 말이야
힘이 엎질러졌어. 3세판에 가자. 아, 깨지면 안 된다, 깨지면 안 된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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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터지면 안 돼, 진짜 터지면 안 된다. 터지면 난리 난다. 다 만나, 진짜 다 만나온다. 아, 나 진짜 다 만나온다. 아, 다섯 번째인데. 하... 아, 조졌다. 개조졌다. 그만하자. 아, 너무 맛있었다. 아, 얼마 썼어요? 26억 썼지.
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